자, 또 있습니다. 제 15회 시와드 문학상 시상식입니다. 과연 누가 선정이 되었을까요? 다 아시죠? 네. 숲의 부문의 이정순 작가가 선정됐습니다. 시상은 시와드 대표이신 배성근 대표님 나와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15회 시와드 문학상 수상자. 시와드 문학상 이정숙. 귀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문학의 장을 여는 자연과 함께하는 문학 개간 시와늪 심사위원회 심사에서 시부문 낭송의 옷 외 6편이 본회가 제정한 문학상에 당선되어 본 상장을 드립니다. 2024년 4월 13일 자연과 함께하는 문학 시와늪 문인협회 대표 배성근. 네, 아 기분 좋으시겠어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앞을 보시고 네 기념 촬영 해주십시오. 네. 어, 같이 찍으세요. 어. 네네, 같이 찍으시면 되죠. 네, 이렇게 행복한 봄날 정말 부족하지만 저에게 이렇게 문학상을 주신 우리 시한욱 대표님과 심사위원 여러분들께 모든 영광 올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생각하면서 제가 제일 잘한 게 시한읍에서 수필을 쓰고 시를 쓰면서 오늘까지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우리 시한읍 더욱 발전하셔서 좋은 글 많이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우리 이정순 작가님은 네, 삶의 세계를 혹시 황운 시낭송 교사로도 활동하시나요? 와, 시낭송 교사로도 활동하신답니다. 네, 시한욱 덕분입니다. 멋지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여해주시고요.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